안 찍어도 되는데. 안 돼? 좀 보내드려요. 왜 이렇게 버리면 다 아파져. 빨리요. 천천히 하면 천천히. 오케이. 첫 번째 거, 지민이 한번 해볼까? Oh, my brother is 21 years old. 뭔 소리예요? 그러면 my brother is 21 years old 하면. 나의 형은. 네, 형, 오빠는 21살이다. My brother is 21 years old. 오케이, 다 컸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dad is always busy. My dad is always busy. 아, 뭔 소리예요? 우리 아빠는 매일 항상 그렇죠, 우리 아빠 맨날 바빠요. 우리 아버지도 맨날 바쁘세요. My dad is always busy. 오케이, 다음에. 그렇죠. 아, mom, mother, 뭐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저 여자 누구냐, she는 누구냐고 물었죠. 우리 엄마다 이랍니다. 오케이, 그녀는 누구니? 다, Who is she? 그녀는 나의 어머니죠. She is my mom. She is my mother. Mom. 오케이, 계속해서. Fathe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The boy looks like his father 하면 그 남자 아이는 아빠 닮았다. 그렇죠. 아빠처럼 보인다. 아빠 닮았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여기에 like는 하다 씨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s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건데 왜 그랬어? 뭐뭐처럼이잖아, 그치? 네. 근데 왜 not everyone is like 대신 is like 대신이지? 그치? 아무 때나 했으면 알겠지. 아, the boy looks like his father. Fa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kay, 그렇죠? Wise입니다, wise. Wise한 뭐든가요, 찾아보니까? 둘 다 몰라? 안 찾아봐? 둘 다 안 찾아봤어? 에헤이, 둘 다 딱 한 대씩 맞으면 되겠네. 모른다, 걸리면. 딱 봐! 와이즈함의 현명한입니다, 현명한. 에이, 안 들키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치? 둘 중 하나라도 찾아왔으면. She is a good wife. 그녀는 훌륭한 아내이자, and wise. 현명한 어머니이시다 이 말이죠. She is a good wife. Good wife is and wise. 현명한 mother. 현명한 어머니다. 예, 그녀는 착한 아내이자 현명한 어머니입니다. She is a good wife and wise mother. Mother. 예, 그 다음 계속해서. She has a brother and a sister. 그렇죠. 그녀에게는 뭐 남자 형제 한 명과 여자 형제 한 명이 있다는 얘기죠. Sister. 그녀에게는 남자 한, 형제 한 명과 여자 형제 한 명이 있습니다. She has a brother and a sister. Sis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aunt's son is my cousin. Okay. My aunt's son is my cousin. 그럼 aunt's son이 뭐예요? Aunt's son. 고모 아들 말이죠. 고모, 이모, 숙모 다 상관없습니다. 고모도 되고요, 이모도 되고, 숙모도 되고. 한국 사람들은 뭐 아빠의 남자 형제는 아니 아빠의 여자 형제를 뭐라고 불러요? 고모.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의 여자 형제는 이모. 그렇죠. 그 다음에 고모랑 결혼한 남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고모. 고모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이모랑 결혼한 남자를 보고는 이모부라 그러고요. 그렇죠그 다음에 삼촌이랑 결혼한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삼촌이랑 결혼한 여자. 숙모라 그러죠. 숙모. 또 외가 쪽이면 외숙모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고모, 이모, 숙모를 구분해서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고모 따로, 이모 따로, 숙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엔트야, 엔트. 됐습니까? 헤이, 하여튼 고모이고 숙모의 아들이면 나의 사촌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헤이, 여러분 사촌 있죠? 그렇죠? 뭐 삼촌의 아들, 사촌이죠? 삼촌 더하기 1, 3 더하기 1은 4니까 그래서 사촌인 거예요. 됐습니까? 영어로는 cousin. cousin. 헤이, 고모라고 합시다. 나의 고모의 아들은 사촌입니다. My aunt's son is my cousin. Cousin.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Your uncle is your uncle. Your uncle is the brother of your mother or father. Okay. 너의 삼촌은 뭐다? Brother다. 남자 형제라고 하는 거죠. 너의 삼촌은 남자 형제다. 어? 삼촌이 내 남자 형제라고? 아니죠. 남자 형제는 남자 형제인데 누구의 남자 형제? 엄마 또는 아빠. 그렇습니까? 우리는 엄마의 남자 형제를 보고는 삼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빠의 남자 형제는 조금 다르게 부르죠. 그래서 아빠의 남자 형제가 아빠보다 나이가 많으면 큰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큰아버지라고 생각을 모르나요? 예, 아빠의 남자 형제가 아빠보다 나이가 적으면 작은아버지라고 그러죠. 있어? 아버지 남자 형제는 없어? 없어. 그래서 모르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없군요. 네. 네, 영어에서는 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의 남자 형제 전부 다 뭐다? 엉클입니다. 삼촌. 됐습니까? 너의 삼촌은 너의 엄마 또는 아빠의 남자 형제다. Your uncle is the brother of your mother or fa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렇죠. Mother or father. 자, aunt는 아까 나왔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고모나 이모나 숙모였죠. 고모, 이모, 숙모. 그래서 your aunt. Your, 너의 고모나 이모나 숙모는 뭐다? sister다. 아까는 brother였는데 이번엔 brother가 sister로 바뀐 거죠. 여자 형제는 여자 형제인데 누구의? 너의 엄마 또는 아빠의. 한국 사람들은 엄마의 여자 형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엄마의 여자 형제, 이모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빠의 여자 형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고모라고 그러죠. 그래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삼촌이랑 결혼한 여자를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삼촌이랑 결혼한 여자. 그렇죠. 숙모라 그러죠. 그렇죠. 외숙모. 그러니까 외가 쪽이고 외숙모라고도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승빈아, 이거 엔트 처음 나온 거 아니잖아. 그치? 아까 봤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엔트가 아들을 낳았어. 뭐 딸을 낳아도 상관없고요.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커슨이 되는 거, 사촌이 되는 거, 3 더하기 1은 4니까. 네? 됐습니까? 가족관계 복잡한가요? 오케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가족관계 그거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복잡해요. 우리 걔들은 엔트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는 그냥 엔트라고. 걔들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엔트라고 하는 게 걔들의 엔트가 아니고 모두 있고 엔트가 뭐로 나뉘어? 고모, 이모, 숙모.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영어 배울 땐 엉클이라고 하면 되는데 걔 우리는 뭐가 있어? 외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쵸? 그냥 삼촌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다가 뭐 질분이 뭐 이런 말들까지 배우려고 그러면 뭐 도련님 뭐 이런 것들. 뭐 도련님이란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자. 지금 공모하고 있대요. 공모. 도련님이 뭐예요? 뭘 내가 도련님이라고 부를 일이 있을까요? 자네는 승빈이는 도련님이라고 부를 일 없고 지민이는 나중에 도련님이라고 부를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어떨 때 도련님이 생기는 거지?
언니의 남편이 도련입니다. 지민이가 시집을 갔는데, 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있을 거야. 남편의 남자 형제의 도련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도련님, 고모, 이모, 영,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말 배우려고 그러면 고모, 숙모, 이모, 도련님 뭐 이런 것들 다 뭐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냥 cousin, uncle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만 조금 복잡한 것도 이제 조금 더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r new husband is this. Okay, 그렇죠? Okay, husband가 뭐예요? 남편.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는 모양이죠. 그녀의 새로운 남편은 어떻다? 부자다. 부자랑 새로 결혼했던 모양이죠. 그녀의 새로운 남편은 부자입니다. Her new husband is rich. 됐습니까? Okay, 누구요? Husband.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Okay, sons and a daughter죠. 그들에게는 세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They have three sons and a daughter. Three sons and a daughter. Daughter. 이제는 쓸 수 있나요? 응, 쓸 수 있어, daughter. Okay, 여러분 얼마 전에 애 좀 먹었죠, daughter 쓰느라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My grandfather has gray hair. 그렇죠, gray hair. My grandfather has gray hair 일 수도 있고, my grandmother has gray hair 일 수도 있겠죠. 흰 머리다, 이 말이죠. Grandfather. Grandfather.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Mm-hmm. 선생님의 바람이죠. 모르겠다. 어, 승빈이 잘했네. My wife makes the best cakes in the world. 그쵸, 선생님의 바람이죠. 나의 아내는 최고의 케이크를 만듭니다. My wife makes the best cakes. 전 세계에서 in the world. 나의 아내가 만든 케이크가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참고로, 우리 집에서 케이크 아무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승빈이 잘했네. Okay, 다시 승빈이 저에. Your nice. Okay, nice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요. Nice가 아니고 뭐다? Niece야, niece, niece. 됐습니까? Okay, niece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의 niece는 niece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라 해야 돼? 딸이라 해야 되죠. 딸은 딸인데 누구의 딸이라 해야 됩니까? 너의 남자 형제 또는 여자 형제의.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서 아직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조카입니다. 조카, 여조카, 여조카를 niece라고 하죠. 여자 조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민이 언니가 시집을 가서 딸을 낳았어. 그러면 지민이 조카가 되는 거지. 그 여자면 영어로 niece라고 한단 말이야. 승빈이도 마찬가지. 누나가 시집 가서 딸을 낳았어. 그럼 너의 niece가 생기는 거야. 조카가 생기, 여자 조카가 생기는 거야. 됐습니까? 아직 그런 일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참 마음에 안 와닿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형제가 있는데 딸을 낳았다? 그럼 영어로 niece, 우리말로 여조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너의 여자조카는 딸이다. Your niece is the daughter. 너의 남자 형제 또는 여자 형제의 of your brother or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그렇죠. Grandmother죠. Grandmother. Grandmother가 뭐예요? 할머니. 그렇죠. 여기에 자, 4번. 4번 잠깐 여기 볼까? 네. Steel이 뭐야? Steel. 어? 훔치다지. 훔치다. 그치? 앞에 어. 따는 거야? 어? 그럼 이건 뭐하지? 이건 뭐하지? 이게 훔치다면 이건 뭐하지? 어? 이게 훔치다거든요. 아, 그래요? 어?
스틸 하고 이게 스틸은 여전히 아직도 아, 이제 알게요. 뭐 분명히 얘기했다 알 거라고. 오케이, 여전히 살 할머니께서 여전히 살고 계신다. 나의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신데요. 오케이, 그다음 누구 차례지? 어, 승민이 가볼까? I have two daughters and a son. 근데 한, 이 문장은 지금 뭐 한 군데 틀렸습니다. I have two, 그렇죠. daughters죠. 승빈이 주특기. 됐습니까?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대죠. 나에게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I have two daughters and a son. 됐습니까? 우리 집에도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은 아직도 똥오줌도 못 가리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고. 됐습니까? 강아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 차례네. 어려운 것만 걸린다, 그치 지민이? 이렇게 생긴 거지? 네. 그렇죠, nephew. 나같이 nephew. nephew도 마찬가지, 조카죠, 조카. 조카는 조카인데, 이번엔 무슨 조카? 남자 조카죠. 아까 전에 niece는 niece란 단어 기억나시죠? 아까 niece는 your niece is the daughter of your brother or your sister였죠? 근데 이번엔 daughter가 뭐로 바뀌었어? son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남자 조카는 nephew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너의 남자 조카는 너의 남자 형제나 또는 여자 형제의 아들이다. Your nephew is the son of your brother or sister. 됐습니까? Nephew niece까지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 숙제 검사한 결과 wise를 안 찾아와서 답방한 대신 많으셨고요. 오케이, 그 다음 패턴 영어 2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먼저 1번. 모두가 그 농담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Not everyone take the joke. 잠깐만 기다려봐. Not everyone take the joke. 뭐 맞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틀리지도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몇 가지가 빠졌죠. 첫 번째 잘못된 건 여기에 not everyone 할 때 every는 무슨 뜻이지만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지만 안만 길어봤자 아니라 했죠. they가 아니라고 했죠. they가 he나 she가 했죠. 그러니까 he take 이거 하나씩이잖아, 하나씩.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take가 아니고 takes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가 아니고 모두가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가 아니고 뭐가 있어? 뭐뭐 할 수 있다가 보이죠?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가 뭐지? 뭐뭐 할 수 있다. 난 수영할 수 있다. 지민이 막 하고 싶어 미칠라 그런다. 어? 어? 그렇죠. can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케이, 이런 녀석을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가 왔을 때는 하다시에 S 쓰는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그쵸?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거야 안 했던 거야? 근데 왜 틀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다. Not everyone can take the joke. Not everyone can take the joke. Not everyone can take the jo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뭐 첫 번째 시험에서 많이 틀릴 수도 있어. 두 번째 시험에서 덜 뭐 똑같은 거 안 틀리면 돼. 그게 중요한 거야. 누가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안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Not everyone have a car가 아니고 not everyone has a car. 그래서 he나 she니까요. He has, she has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Not everyone has a car. 오케이,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파티에 참가했던 건 아니야. Not everyone joined the party.
그렇죠.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조인의 과거형 뭐? Joined. 안 되겠지? Not everyone joined the party. 오케이. 다 같이 Not everyone joined the party. Not everyone joined the par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승빈아 알다가 뭐지? 알다? 그렇죠. 너 아직 쓸 줄 몰라? 쓸 줄 알아? 다음번에 틀리지 마. 이번에 틀렸으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저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야. Not everyone know that? 그렇죠. Knows that이죠. 엄마야? 엉뚱한 게 너무 하고 있냐? Not everyone knows that. Not everyone. He나 she니까 하다시에 S 붙여야 되겠죠. 예, 모든 사람들이 저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Not everyone knows that. 됐습니까? Not everyone knows that. 오케이, 그다음 모두가 저런 건 아니야. Not everyone is like that. 그렇죠. Not everyone is like that. Like S 필요 없어. 됐습니까? 하다시 아니야.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저런 건 아니야. Not everyone is like that. Not everyone is like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모두가 널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이번에 like s 붙여야죠. Not everyone likes you. Not everyone likes you. 오케이, 그 다음엔 뭐 다 된 것 같아요. 그니까 어머니들은 뭐 이런 것들이요. 뭐뭐뭐가 비슷하다. 뭐뭐가 비슷하다는 뭐죠? Be like 그죠? Be like. Be 동사 써서 쓰는 거고요. 예, 2차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고 틀렸던 것도 틀리지 말아 주세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쫑. 3번이 아니고 4번 꺼내. 3번 어딨나? 3번. 자, 얘부터 먼저 할게요. 예, 일단 여기 제목이 보이는데, 그렇죠? 제목이 뭐예요? A place for everyone. Every 미안, everyone이란다. A place for everything. 오케이, place가 뭐죠? 장소. 장소죠, 장소. 예,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Everything을 위한 place. 그러니까 모든 물건, 그러니까 각자 물건이 있어야 할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A place for everything.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다시 제일 많이 나온 하다시가 뭐가 있어? 그렇죠. 푸시 계속 나오죠. 그렇죠. 어떤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아이가 헬프 하는 거죠. 누구를 헬프 한대요? My mom을 헬프 한대죠. My mom이 뭐 하는 것을? Clean the house. 나는 도와드린다. 누구를? 나의 엄마를. 뭐 하는 거? Clean the house. 그래서 지민 이번에 조금 숙제 잘못했는데 여기 뒷면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1수로 쓴 거예요. I help. 선생님이 시범으로 보여드리면 나는 돕는다. 누구를? My mom을. 나의 엄마를. Clean the house. 집 청소하는 것. 네, 이렇게 똑같이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조금씩 다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끊어있기를 스스로 선생님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뭐 이걸 우리말 쓸 게면 나는 나의 엄마가 집 나 뭐 이걸 쓰면 나는 나의 마미 엄마가 clean the house 하는 것을 좀 정도 하는 것을 헬프한다. 그래서 구조는 헬프 A 하다시에요. 헬프 A 하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누가 뭐 한대요? 아이가 풋을 하죠. 무엇을? The dirty clothes. 어디다가? In a basket. 그렇죠. 나는 누가 뭐 한다. 우리 뭐 뭐 이거 누가 뭐뭐 한다라고 얘기한 땅콩이죠 이거. 그렇죠? 영어에서 누가 뭐 한다. 그러니까 나는 돕는다. 엄마가 방송 집 청소하는 거. 나는 넣는다. 나는 넣는다.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죠 지금 전부 다. 그 다음엔 what에 대한 대답이 오죠. 무엇을? The dirty clothes. 더러운 옷을 어디다가? In a basket. 바구니 안에다가 빨래 바구니 안에다가 더러워진 옷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옷이 가야 할 플레이스는 어디야?
In a basket. 그럼 난 넣는다. I put 무엇을? The dirty dishes. 더러워진 접시들을. 그렇죠. 어디다가? In the sink. 싱크대 안에다가. 개수대 안에다가. 그렇습니까? sink 개수대라고 나오죠. 찾아보니까. 뭐 가라앉다 이렇게도 나왔을걸요. 가라앉다라는 뜻도 있고 개수대 뭐 싱크대라고 하죠 보통. 그다음 나는 뭐한다. I put 무엇을 the books 책들을 넣는데도 책이 가야 할 장소 어디에 on the shelf 셸프가 그래서 뭐예요? 책장. 그렇죠 선반 책장 이런거죠. 선반 위에 on the shelf 그러니까. 그 다음 누가 뭐한다? I put 무엇을? My shoes. 자 이걸 쓴 사람 미국 사람이죠. 됐습니까? 신발을 넣는데 어디다가 넣는데요? In the closet. Closet이 뭐예요? 그렇죠. 얘들은 신발 신고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신발 갈아 신고 하죠. 신발이 옷장 안에 있어요. 우리랑 달라요. 됐습니까? 침대 위에 신발 신고 막 올라가고 그럽니다. 됐습니까? 근데 도로가 워낙 깨끗해서 그래요. 비 오는 날은 뭐 한번 닦겠죠 뭐. 그니까 예,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신발을 벗는 민족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중국 사람들도 신발 신고 집안에 다 돌아다니고요.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도 신발 벗습니다 집안에서. 됐습니까? 나머지 대부분 다 집안에서 신발 신고 다녀요. 됐습니까? 근데 내 생각엔 신발 벗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신발 왜 신발장에 안 놓지? 신발장에 애들 따로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옷장하고 경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는 넣죠. 난 넣는다. I put 무엇을? My pencils. 그래서 연필이 가야 할 장소 어디에? In the desk. desk가 뭐예요? desk. 책장은 아니고 책상이죠. 연필은 책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난 넣는다. I put 무엇을? My toys. 어디다가? In the toy box. 장난감 상자 안에 넣어놔야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뭐 엄마가 이렇게 여러분들 방바닥에 놔두는 장난감 밟고 되게 기분 좋아하시잖아. 아유 승빈이가 장난감을 여기다 놔둬가지고 내가 밟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쵸? 그런 적 있나요? 다행. 어릴 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 다행이다. 지민이는? 응? 어릴 때 그랬고 요즘 안 그런다. 오케이. My mom 안만 길어봤자 she. 그래서 여기 하다시에 그렇죠 붙어있죠. 엄마께서 말씀하시기를 My mom says. 자 선생님이 중요한 거 설명할 건데요. There 뒤에 뭐가 오면 There 뒤에 무슨 동사 오면 be 동사 오면 무슨 얘기하는 거다. 뭐뭐가 있다. 원래 there의 뜻은 거기에 란 뜻이죠. there의 원래 뜻은 거기에 란 뜻이지만 there 뒤에 be 동사 오면 거기에 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there is a tree 한 뭐예요? there is a tree. 지민아 집중. there is a tree 한 뭐예요? 그렇죠. 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there is a tree. 근데 여기에 is는 몇 개랑 같이 사용하는 거? 한 개랑 사용해요? 여러 개랑 사용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두 그루가 있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지. There are two tre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몰랐어? 알고 있었어? 됐습니까? 어쨌든 there is나 there are나 전부 다 there 뒤에 무슨 동사 온 거다?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할 때 쓰는 거다. 뭐뭐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re is까지만 듣고도 우리는 뭐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there is, there is, there are, there are 이러면서 지나가. 일단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뭐가 있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there is 그러면 그 사람이 몇 개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there are 이러고 있으면 뭐 여러 개가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place. 뭐가 있다? 장소가 있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위한 장소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물건은 물건이 있어야 할 장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집에도 그렇잖아. 집에 이렇게 신발장 열면 접시 막 들어있고 그렇잖아. 그렇죠? 국자 들어있고 그렇죠? 선빈이 고개 끄덕끄덕하네.
자, 선생님 가끔씩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신발장 열면 막 접시 있고, 막 공짜 있고, 그렇죠? 어?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신발장 열면 뭐가 있어요? 신발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이렇게 찬장 막 열면 어때? 찬장 열면 뭐 강아지도 있고, 그쵸? 아니요. 고양이도 살고 있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거기 접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물건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모든 물건에게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There is a place for everything. 됐습니까? 오케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전 11시인데 그렇죠? 오전 11시인데 어떤 친구가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어.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도 아닌데. 그렇죠? 또 보니까 나이가 한 12살쯤 돼 보여. 그쵸? 화요일날 11시에 놀이터에 거기 걔가 있으면 돼? 뭐? 아파트 놀이터에 있으면 돼? 너 어디 있어야 될 시간이야?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이고. 자, 그 다음 문제 풀이. 자, 오늘 잘들 풀어왔는데요. 일단 왜 각각의 단어가 거기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He eats all the food 하고 있네요. 누가 뭐 한다? He가 eats 한다. 먹는 데죠. 무엇을? All of the food. 모든 음식을 다 먹는 데죠. 그러면 he eats everything. 그렇죠. 괴물인가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거나 잘 먹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승민이 회 먹을 줄 알아? 네. 오. 지민이는 뭘 제일 좋아해? 좋아하는 거. What's your favorite food?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 지금 딱 먹고 싶다 이런 거 없어? 치킨이에요. 치누님은 진리다. 됐습니까? How about you? Do you like chickens? Okay. 됐습니까? How often do you have chickens? 얼마나 자주 먹어? How often?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두 번 먹는다. 오, 안 먹을 때도 있고. How about you, Jimin? How often do you have chickens? 한 달에 한두 번 먹는다. Okay. 자, 그래서 2번입니다. Please 하면 공손하게 뭔가 부탁할 때 쓰는 거죠. Please 해주세요. 이런 거. Please 뭐 해주세요? Put 넣어달란 말이죠. 무엇을? The ball 공을. 그러면 공이 들어갈 만한 장소는? In the toy box. 그렇죠. 장난감 상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놨던 공을 밟고 나서 Please put the ball in the toy box. 이렇게 말씀하시죠. Please put the ball in the toy box.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엄마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됐습니까? 3번. 오케이. 파크가 뭐던가요? 파크. 그렇죠. 자, 파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이라는 뜻도 있고 주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공원이겠죠. 그 주차하다겠어요. 그 공원이겠어요. 그렇죠. 예, 이름씨로 쓰인 거죠. 더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공원은 좋은 플레이스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 공원은 좋은 장소다 이 말. 그 공원은 좋은 장소다. The park is a good place. 뭐 하기 위한? 뭐 하기 위한? To play. 이 책이 조금 잘못됐네요. 됐습니까? 이거 분명히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책인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To play in 이라고 해야 됩니다. in 좀 적어주세요. 책이 잘못된 거니까. The park is a good place to play in. 됐습니까? 왜냐하면 play the park야 play in the park야. 와, 눈치 되게 빠르네. 됐습니까? Play in the park니까 in이 있어야 돼요. Park is a good place to play in.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You가 wash 안 됩니다. 무엇을 wash 안 돼요? Your hands. 그렇죠. 손을 씻는 데죠?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In the sink. 개수대에서 하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부엌에 있는 게만 싱크대, 싱크대라고 얘기하는데요. 화장실에 이렇게 이거 하는데 이쪽 물 봤는데 거기도 싱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Where do. Okay. Dirty socks and shirt. Dirty socks and shirt.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죠. They. 그렇죠. 뭔가 이 문장은 where do they go야. Where do they go? Where do they go? 그것들은 어디로 가냐라고 묻는 거죠. Dirty socks and shirts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In a basket. 여기도 착이 잘못됐네요. In on이 아니고 in a basket이에요. 비읍 소리는 모음이 아닌데 어를 쓰지 않죠. 이거 X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In a basket. 빨래 바구니 속에. 그럼 in the sink에는 뭐가 들어갔더라? In the sink에는 dirty dishes. 그렇죠. On the shelf에는 books. 그렇죠. 그 다음에 under the bed에는 under the bed에는 그렇죠. 귀신이 있겠죠. 맞습니까? 책에는 안 나와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침대 있어요? 집에? 침대 안 써요? 맨바닥이 한국 사람에게 짱입니까? 씁니까? 침대 밑에 뭐가 있죠? 침대 밑에 언니가 있다. 언니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돈 비어 있음? 보통 거기에 뭐 잘 안 쓰는 거 막 넣어놓잖아. 아무것도 없습니까? 와우. 됐습니까? 예, 지금 이제 언니가 있군요. 그렇죠. 언니가 있어야 할 장소는 under the bed군요. 오케이. 자, 6번입니다. She puts, 그녀가 뭐 한다? 넣는데죠. 뭔가를 넣습니다. 어디다가? In the sink니까 cups and bowls겠죠. Cups and bowls. 자, bowl이라고 있습니다. Bowl. Bowl의 뜻은 사발이에요. 사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발면 할 때 사발처럼 생겨서.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 사발에다가 비빔밥 비벼서 많이 먹죠. 됐습니까? Bells and sticks. 이거는 종이죠. 종. Bell 알죠. Stick 막대기. 아니고요. Grass and flowers, toys and blankets. Blanket이 뭐든 거야? Blanket. Blanket. 몰라요. 담요입니다. 내일 이제 복수방인 시험 치는데 이런 것도 막 물어볼 거야. 아마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들 물어볼 겁니다, 아마. 저기 이제 사발에는 뭐, 막 틀려가지고, 아, 틀렸다, 막 이러죠. 틀려도 숙제도 안 되고 좋은데, 막 이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r mother. 아마 길어봤자. 그렇죠. she니까, 여기에 do가 아니고 뭐가 보입니까? does가, 묻는 말 만들 때 do가 아니고 does가 나오는 거죠. What does her mother say?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 무슨 말씀 하셨어요? Put all things in the right place. 그렇죠. 뭐 해라? Put 해라. 무엇을? All things를, 모든 물건들을. 여기에 right의 뜻은? 그렇죠. 바른. 그렇죠. 올바른이란 뜻이. 오른쪽이 아닙니다, 여기선. 물론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올바른이죠. 여기서는 put all things, 모든 물건을 두어라. 어디다가? in the right place, 적당한 올바른 장소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원래 하신 말은 뭐예요? 엄마가 원래 하신 말은 뭐예요? for everything. 그래서 모든 물건을 위한 장소가 있다는 얘기가 put all things in the right place.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시 이런 거 어디다 놔야 돼? 접시 이런 건 침대 밑에 놓고.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죠. 어우, 집을 정말 깨끗하게 치워놨구나 이러면서. 근데 음식을 해야 되는데 국자는 어디 갔지? 그렇죠. 신발장 해보세요, 엄마. 신발 안에 막 꽂아놓고. 그렇죠. 신발 안에 막 숟가락 젓가락 막 꽂아놓고 이런 거. 엄마 되게 좋아하시겠고. 지민이랑 상상하고 있다.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근데 그런 거 한번 해볼 라인 지났죠. 그렇죠. 뭐 지민이가 한 3살, 4살이면 그런 거 하면 아, 재밌네. 엄마가 그랬었을 건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미쳤나. 그러니까 난 the yard is a good place. yard가 뭐든가요, yard. 마당. 그렇죠. 마당이죠. 마당은 어떤 장소가 좋은 장소가 뭐 하기에, 놀기에. 뭐 그런 얘기는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엄마가 하는 말씀은 아니죠. 마당이 놀기 좋은 장소긴 하지만 엄마가 그런 말 안 했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거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무슨 뜻일 것 같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을 싫어한다. There is no place. 장소가 없대. 장소가 없대.
못 같은 장소가 없대. 그렇죠. 집 같은 곳이 없다. 집이 최고다. 최고다 이제. 오케이. 집과 같은 장소는 없어. 집이 제일이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그니까. 그 다음, this place is very dirty. 이 장소가 어떻다? 매우 더럽다. 그니까. 오케이. 얘들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오케이. 지민이 다음 시간부터 한글로 써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오늘 다 못했지만 뭐 해야 될 것들은 다 올려놨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